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53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는 2008년보다 2026%나 좀 증가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되면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거다라는 통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런 만큼 요즘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간병보험에 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3153-166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윤관현 전문가 그리고 문성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주제가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100세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요즘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또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또 병원비보다도 간병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에 대한 간병보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간병보험.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를 한 얘기는 뭐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1세를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의학 기술도 뛰어나고요. 뭐 식생활 개선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장수로 가는 거는 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오래 산다, 오래 살면서 발생하는 이제 잦은고 큰 이제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도에 그 치매센터 중앙 치매센터에서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도 약 64만 명 정도가 치매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조만간 이제 100만 명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요거는 사례로 혹시 2013년에 그 슈퍼주니어의 이특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신문지상에서 아마 크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되시는 분 잠깐 상기시켜보면 그 이특의 부모님이 그 부모를 또 부양하고 있었죠. 그 10년 이상의 부양에 그 어떤 여러 가지 또 아들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모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하고 본인도 자살을 했던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때만 해도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요즘은 뭐 많이들 지금 이게 수명 연장에 따라서 사실 그 치매에 대한 급제 그다음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2030년도에 이제 치매 환자로는 약 127만 명 정도가 지금 하지만 2050년대는 약 270만 명까지 육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금 그 손실 비용도 국가적으로 약 2030년대는 약 330조 원, 그다음에 2050년도에는 무려 47조 원 정도가 치매 비용으로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가정에 치매 환자 아니 그런 발생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약 2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래 산다는 게 좋지만 병이 걸려거나 일상생활에 거동이 힘들면 사실 간병인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 바로 간병보험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고요. 그 부담금을 정부에서는 사실은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는 80에서 85%인데 개인이 15에서 20%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필히 요즘 간병보험이 이슈화되고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주위에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간병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 간병보험은 말 그대로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치매뿐 아니라 요즘
요즘 노인성 질환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대한 간병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노인성 질환이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말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질병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만성위염, 암 같은 질병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특유의 병적 상태인 노안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성 치매, 노인성 백내장 이런 질병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 관련돼서도 꼼꼼히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 뇌에 혈액이 공급하는 동맥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해서 이게 이제 막히거나 터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뇌에 이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아무래도 정상인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암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보험이 뇌 관련된 질병들도 보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젊었을 때 있었던 질병,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암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노안으로 인한 치매나 백내장, 그리고 뇌질환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무서운 게 치매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으신 분들도 치매 걱정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간병보험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예. 지금 아마 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약간이지만 이 사항들을 이게 저는 이제 주위에 이런 상담 사례라든지 주위에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막상 닥치게 되면은 사실은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장기적으로 이 치매는 완치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치료를 계속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 특히 자식들한테 피해가 경제적 손실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간병을 할 수밖에 없던 부담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젊은 층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실 많이들 간병보험 특히 치매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그리고 간병보험 상품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들어가는 간병비 중에서 그렇다면 간병보험에 들 경우 얼마나 보장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장은 예를 들어서 요즘은 간병 진단 그러니까 진단이죠.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진단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나오는데 또 진단을 바로 받았을 때 혜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장애 진단은 이제 6개월 뒤에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애 진단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간병 치료비가 나오는지 치매 이제 치료비 입원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지 거기에다 관심을 갖고 그 치매 치료비가 요즘 그 생명사에 이제 약간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간병비를 이제 간병보험을 드는 거는 그 치료비 갖고는 사실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1년 동안 치료비가 한 가정에 약 2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치료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병보험을 채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에 들면 훨씬 더 보장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일 텐데 아무래도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젊은 나이대의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간병보험 들 때 혹시 나이나 병력 같이 가입 요건에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나요? 네. 간병보험은 좀 특히 뇌혈관 질환하고 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입 제한은 70세 이전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대부분이 문의 전화 오는 분들이 보면은 그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고혈압, 고지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문의를 해요. 가입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할 때 또 뇌혈관 또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 간단한 내과나 어디 가면 또 혈압이 올랐다 그러지 혈압약 드시기 전에 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원리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좀 어렵다는 점, 그러니까 70세 이전에 웬만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보통 보험 같은 경우는 일찍 들수록 좋다고는 하잖아요. 그렇다고 네. 해서 간병보험을 좀 20대부터 들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네. 나이 때부터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우리나라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식생활 때문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오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은 뇌혈관 질환에 심장이 막히는 어떤 그런 증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40대나 50대 초반쯤 그 부분 특히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어머니 아버님이 혈압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본인도 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불혹 전후로 해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간병보험을 40대 전후로 가입하는 게 가장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요즘 부쩍 간병보험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긴 한데요.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손해보험사냐 아니면 생명보험사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손해보험사의 간병보험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생명보험사의 그 간병보험도 있고 손해보험사의 간병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보험금 청구 시에 약간의 이제 서류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회사별로에 맞는 진단서라든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그 손해보험의 이제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진단비들이 중증 치매 진단비, 그 다음에 활동 불능 진단비,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진단비가 있습니다. 이제 중증 치매 진단비 같은 경우는 치매로 진단을 받고 90일 이상 이렇게 지났을 경우에 최초 1회 한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활동 불능 진단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서지를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고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그 대소변 한 후에 그 뒤처리를 못하는 경우에 쪽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진단금 같은 경우는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으로 확정이 되고 그 해당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맞는 진단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큰 차이는 없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장기 요양 진단비, 활동 불능 진단비,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생명보험의 간병보험은 어떤가요? 네, 생명보험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제한 상태와 두 번째는 그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90일 이상 이렇게 치매로 지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 간병 급여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의 그 발병이 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장기 간병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고 이 금액이 연금 형식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간병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 보험 회사별로 최저 지급 횟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이 나머지 횟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은 그 해당 약관이라든가 증권을 한번 정확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명보험에서는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보장에 있어서는 얼핏 들어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결과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중 어느 쪽에 간병보험에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손해보험 쪽에 가입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험의 간병보험료가 조금은 더 좀 저렴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간병보험을 가입을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간병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입됐을 때 요즘 평균 수명이 아까 앞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100세로 가고 있습니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간병보험도 예전에도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벌써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세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장애 등급입니다. 이제 3등급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4등급까지 많이 이제 등급을 지금 완화시켰거든요. 또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실 6개월이나 어떤 인터벌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치료비는 어떻게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떤 그러면 요즘은 어떤 게냐 치매 입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원비를 초기에 확인만 되고 아까 의사 진단이 되면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핵심을 두고 먼저 100세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등급을 4등까지 받을 수 있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위범이라든지 그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그 사이에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나올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가입하시는 게 원칙인 거로 봅니다. 예.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100세까지 보장되는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장애 등급 4등급까지 보장되는지도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또 치매 입원비가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미 간병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미 갖고 계시던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윤관영 전무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를 거의 반 정도를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만기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90세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 납입 방식입니다. 그 갱신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갱신일 수도 있는데, 뭐 갱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겠고, 만기 시까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갱신 보험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좀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갱신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특히 이제 그 치매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연령 최대 70세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보험료 갱신인지 비갱신인지도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 연령 제한 70세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간병보험료 얘기를 들어보니까 들어둔다면은 혹시 모를 노후 질환에 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늘 돈이 많이 문제잖아요. 보험료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작은 금액이면 좀 보장이 적을 것 같고 많이 내자니 부담스럽고,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정의 어떤 형편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건 하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래 그 질병 후유장애가 50%이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50대나 60대 정도의 문의 이제 보험 문의 전화를 저희가 받게 되면은 대부분 상담 드릴 때 보면은 실손 보험 그러니까 뭐 그걸 가입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납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간병 보험은 진단을 받고 질병 후유장애 50%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자, 납입 면제는 뭐냐? 납입 면제를 받으면 치료비를 계속 안 내고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될 게 이제 간병보험에 초점을 두는데, 많은 분들은 실손보험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00세까지 유효할 수 있는 건 간병보험은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보험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한다면은 그게 큰 부담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병보험의 납입 면제 기능 조금 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납입 면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까다롭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장애 등급별로 보면 분류가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50% 정도 후유장애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80% 정도는 받기 힘듭니다. 거동이 힘들 건데, 50%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일부 제한되는 사항들만 체크하면은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받는데 지장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좀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갖고 계신 보험에 추가로 좀 특약을 추가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간병보험은 일반 보험에다가 저기 추가로 할 경우는 사실은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정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치료비가 1년에 약 2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1,000만 원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뇌혈관 질환이나 그런 부분에 없으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아까 좀 따로 가입하신다면 뭐 2에서 3,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그 다음에 추후적으로 생활비, 그 다음에 아까 연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가족한테 피해도 안 가면서 본인 이 보험으로 또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간병보험은 특약 추가보다도 일단 따로 가입하시는 게 보장 범위가 조금 더 크다는 점 염두에 꼭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에 대한 가입 팁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문성진 전문가님.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뭐 질병이든 아니면 크게 다쳤을 때 경제적인 부분을 보험금으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특히나 간병보험 같은 게 기억력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치매에 걸리면 내가 이 간병보험을 가입했는지 가입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모든 보험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족들에게 꼭 알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자, 윤건영 전문가님도 한마디 주신다면요. 간병보험,
저는 이제 주위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처음엔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 치료비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 또 다른 질병이 또 오게 됩니다. 신장 투석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하여 사실상 그 치료비가 1년 한 달에 약 2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가 않은 비용이에요. 사실 일반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지금 여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들은 나이를 먹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가 분명히 한 가정에 내 가정에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듯 싶고 그다음에 또 가입할 때는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중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든지 그렇겠지만 간병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이야기 좀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지금 말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2년 전쯤에 홈쇼핑에서 보험을 네. 가입했는데 네. 잘 가입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홈쇼핑으로요? 어떤 상품 네네. 가입하셨어요? 예, 건강보험인데 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건강 플러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에서 건강보험 가입하셨다고요? 언제 네네. 가입하셨나요? 2014년 2월에 가입했어요. 2년이 조금 넘었고 지금 얼마씩 내고 계세요? 45,000원씩 내고 있어요. 45,000원씩이요? 그러면요, 이 보험 잘 가입했는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연령하고 좀 직업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는 27살이고 지금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홈쇼핑에서 동부화재 건강보험을 가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네. 보장 내용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보장 내용은 네. 상해 후유장애 1,000만 원, 상해 사망 3,000만 원, 질병 사망 3,000만 원, 암 진단비 3,000만 원, 11대 특정암 진단비 2,000만 원, 뇌졸중 2,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2,000만 원, 가족의 수상배상 책임 1억 하고 실손보험이 있어요. 보니까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되게 좋은데 혹시 이 보험 갱신인가요? 여기 네 갱신이에요. 아, 이게 몇 년 갱신으로 돼 있나요? 상해 후유장애랑 이거 상해 사망 빼고 다 갱신이에요. 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상해 후유장애랑 상해 사망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나머지 이제 특약들로 잠깐 말씀하셨던 뭐 질병 사망이라든가 암, 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 부분들은 이제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이게 100세까지 내야 되거든요. 네. 혹시 그 갱신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그냥 조금씩 오른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예. 네. 제가 갱신 보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갱신 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만기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 만기가 끝나면은 뭐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의료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갈수록 보험료가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보험회사 위험률이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갱신보험료에 이렇게 추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제 갱신해야 될 그 나이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한 20번 정도 갱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료 납입을 지금 이게 100세 만기라고 하셨는데 3년 갱신이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 보험을 낼 기간이 72년을 더 내셔야 돼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가 다 갱신입니다. 그게 실손보험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나머지 진단비, 뭐 암이라든가 뇌졸중, 급성, 신경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비갱신도 갈아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보장은 잘 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갱신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실손은 유지하시고 다른 부분은 비갱신으로 바꾸는 것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1님이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생명사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했고 모두 합쳐서 6만 원 납부 중인데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8748님이 최근에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에서는 뇌졸중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일단은 40대 후반 여성분 실손 6만 원이면은 비싼지 안 비싼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절감 방법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그 생명사에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주기약 보험금액이 가입돼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책정되는 거죠. 기본 금액이. 그 기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50%, 많게는 또 60, 7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했다는 경우가 보면은 주계약에 나머지 실손을 가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실손보험의 가입이 목적이라면 주계약은 사망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6만 원인데 만약에 나이대별로 보면은 사실은 뭐 40대, 50대 정도 돼도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6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하기에는 좀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나가고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갱신보험료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해서 본다면은 그 보험료는 계속 오를 거로 본다면 조금 한번 보험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갖고 실손보험 가입 목적이라면은 손해보험사에 그 요즘은 단독 실손이라고 해서 실손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 없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병력자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명쾌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이번에 종신보험 뇌졸중 보장 여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보통 뇌졸중 특약 추가하면 보장되지 않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입한 종신보험에서는 뇌졸중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경색이랑 뇌출혈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제 발생 확률로 따지면 뇌경색이 8, 뇌출혈이 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이거 발생 확률이 높은 뇌경색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 뭐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이런 분이라면 특히 생명보험에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되고요. 그 손해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그 뇌경색과 뇌출혈 보장해주는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범위가 넓은 그 뇌혈관질환 이렇게 진단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문자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뇌경색 쪽에 대한 진단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뇌졸중이 조금 더 큰 범위인 만큼 생명사에서 종신보험에서는 좀 보장이 안 된다고 해주셨어요. 필요하시다면은 손해보험사에서 좀 추가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제가 홈쇼핑에서 3년 전에 간병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잘 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간병보험이요? 네. 정확한 상품명이 있을까요? LIG 화재 백실 LTC 간병보험이요. LIG 화재에서 간병보험 가입을 하셨고 언제 가입하셨나요? 2013년도 4월. 2013년에 가입하셨고 혹시 얼마씩 내고 계세요? 10만원이요. 10만원이요. 홈쇼핑에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조금 더 잘 가입됐는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러면은 이때 가입했을 때 혹시 거기 보면 장애 진단 등급이 몇 등급일 때 나오게끔 돼 있나요? 이거는 1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진단 시에는 얼마 정도 금액이 나오죠? 진단 금액이요? 제가 알기로 한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네네. 혹시 특약이 진단비가 다른 게 좀 들어가 있나요? 암 진단이라든지 뇌, 뭐 다른 진단? 암 진단 갱신약 있고요. 아, 암 진단이요? 상해 사망 3천만 원. 상해 사망. 네. 예. 간경화 진단 2천만 원.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간경화는 말기 간경화로 돼 있죠? 말기 간경. 예, 예. 지금 그 보시면 제가 아까 앞서 그 서두에 우리가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3등급이 아니라 4등급까지 많이 이제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네. 3등급은 사실 받기 힘들어요, 많이들. 그 다음에, 이거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6개월 동안 그 진단 확정될 때까지 그 치료비가 안 돼 있고, 요즘은 치매 입원비라는 어떤 제도의 보험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도 사실 지금 연령대로 보면은 40대 여성으로 보이면 10만 원 정도면 계속 납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15년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죠. 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4, 5년 정도 납입하신 건데, 앞으로 10년 이상 납입하는데, 또 보장 자체가 그전에는 등급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치범 입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 했던 분한테 설계를 해봤지만, 한 5, 6만원 정도 선에서 그 기간으로 보니까 금액이 나와서 제가 그분한테 또 많은 감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적인 부분, 그 다음 80세로 아마 돼 있던 부분이라면 100세로 한번 검토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진단 시 4등급인지, 그 다음에 아까 치료 입원비가 나오는지, 아마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혹시 상담 저희 요거 방송 끝나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보험료 일단 5, 6만 원 선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8548님이요. 아버님이 71세입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7455님이요. 지인 소개로 한화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CI보험에 가입했는데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CI보험에 간병비가 포함되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아버님 70세가 넘으셨는데 고혈압과 당뇨까지 갖고 계십니다.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연령이 되게 높으셔서 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사실 많이 제한이 됩니다. 일단은 가입할 수 없는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종신보험, 그 다음에 뭐 실손보험, 치매보험, 이런 보험은 최대 가입 연령이 7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좀 가입하실 수 없고요.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 같은 경우 암보험, 그리고 간편건강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간편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안 받았고, 그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이런 경력이 없으면 되겠고, 최근 2개월 이내에 그 의사로부터 뭐 입원이나 수술 추가 소견이 없으면은 그 아버님께서는 충분히 이 보험, 간편건강보험은 가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종신과 실손, 치매보험 같은 경우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좀 가입이 제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간편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CI보험과 간병비 얘기 답해 주시죠. 예, 그 CI보험에 간병특약을 넣게 되면은 그 가입될 수 있어요, 간병보험. 그런데 간병특약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을 뭐 1구장 1천만 원이길 경우 사실 이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따로 만약에 간병보험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진단을 한다면 CI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따로 간병보험에 책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병보험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으로 치료와 입원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보장의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 몇 개 더 받아볼게요. 지금 8548님이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순수 보장형이 좋나요? 만기 환급형이 좋나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7784님은 암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생명보험이 나은가요? 손해보험이 나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건강보험 가입 방법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대부분 홈쇼핑에서 많이 순수 보장형 아니면 만기 환급형 이렇게 광고 방송을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그 만기 시에 보험료를 돌려받지는 못하는 소멸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기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만기 시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요.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순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되게 저렴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만기 시에 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 만기 시에 일정 부분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보험료가 순수 보장형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년 납 100세 만기고요. 그 다음에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렇다면 이 만기 환급 시에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은 100세입니다. 100세가 돼야지 이 만기 환급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순수 보장형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기 환급형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100세나 돼야지 돌려받을 수 있다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수 보장형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암보험에서 생명보험이 좋을지 손해보험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이 지금 암이 소외감으로 많이 분류됐어요. 아직 근데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 점막내암, 그 다음에 생식기암, 이제 그런 암들이 아직 유방암이라든지 일반암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사는 지금 소외감으로 많이들 분류가 됐어요. 가입 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만기가 이제 8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험사가 지금 아직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따진다면은 생명사냐 손해보험사, 정확히 얘기해야 되면 손해보험사가 조금은 어떤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가장 폭이 더 넓다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아마 알아보시는 쪽이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네,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일단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게 조금은 범위가 넓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머니컨설팅 재무보험 상담 전화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023153-266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만나볼게요. 4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한 달 보험료가 저축성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자, 이분 일단 한 달 보험료 100만 원이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수입이 많더라도 100만 원이면 좀 너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이분 보험 얼마나 많이 갖고 계셨나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기 보이는 모니터에 있는 부분만 볼 게 아니라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여기 먼저 자진구리한 것도 많이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재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한 건 사실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들었던 부분은 본인이 슬슬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경제활동이 50대에서부터 내리막을 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예. 네, 정말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그 남자분 한 보험 가입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교보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20년 납 80세 만기고요. 보험료는 13만 7천 원, 2006년도 가입했습니다. 이어서 또 종신보험이죠. 하나생명 건강 유니버셜 CI 보험에 가입했고요. 이것도 20년 납이고 2012년도에 보험료는 20만 6천 원.
그리고 한국화재의 무배당 프리미엄 통합보험인데 100세 30년 납이고요. 49,261원이고요. 예, 이렇게 남성분 가입되고 여성분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네, LIG 손해보험 파워 라이프 건강보험에 이제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10만원. 그 다음에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107,600원에 2009년도 3월에 가입하셨고요. 그 다음에 흥국생명 프리미어 행복보험 또 20년 납 2011년도 9월 가입했는데 5만 365원, 이렇게 이제 가입된 현상입니다. 네, 보니까 부부가 굉장히 많은 보험에 가입을 해두고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던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그 가족력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병치레를 오랫동안 수발을 하면서 그 사실은 이제 치료비가 너무 아버님이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재정적으로 많은 이제 고난을 겪었거든요. 고통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남편으로서는 남자로서는 그 피해가 가족들한테 갈까봐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했는데 이게 자재고랑 안보험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50만 원 이상 이제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거든요. 또 아내보험까지 합친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저축성까지 포함되면 100만 원 충분 훨씬 넘어가는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에 좀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러면 많이 가입한 만큼 보장도 충분히 되고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썩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한번 보험 가입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교보 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됐는데 일반 사망 4천만 원에 암 진단이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암 입원비, 뇌출혈과 신근경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입원비가 2만 원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하나 건강 유니버셜 CI 보험에는 케어프리 진단금이 2,400만 원이 있었어요. 뇌출혈 따로 1,000만 원 있었는데 신근경색의 1,000만 원. 그래서 암 입원비는 12만 5천 원 정도 가입돼 있고 거기에 실손보험을 이제 포함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흥국화재에는 이제 갱신형으로 이제 질병 사망 암 진단 3천만 원 이렇게 가입된 이제 상황입니다. 네, 꼭 보험이 많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분 보험은 보장이 어땠나요? 아내분 보장 한번 보실까요?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이제 사망 보장 1억으로 했는데 이게 저축성으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입한 지 꽤 오래돼서 제가 나중에 제안을 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감액 완납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요게 이제 암진단이 70세 만기로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 입원 7만 5천 원, 암수술 300만 원, 뇌졸중 신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씩 돼 있었습니다. 이제 LIG 손해보험 파워 라이프 건강보험에는 실손보험 포함해서 암진단이 3,000만 원인데 갱신형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갱신형으로 뇌졸중과 신근경색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흥국생명은 암진단이 5천만 원은 돼 있었지만 실제 금액 대비로 싸지만 보험료는 갱신형으로 계속 3년 갱신 올라가고 고액암과 암 입원, 암 수술, 뇌출혈 또한 뇌출혈 3천만 원, 나머지도 갱신형으로 현재 가입돼 있는 현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보험료 대비 생각보다 많은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 상당히 많은 특약이 갱신형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그러면 문제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한번 이 문제는 아마 많이들 이제 이 문제인데 보험 문제 한번 보시면은 먼저 갱신 유지로 보험이 돼 있다. 갱신 유지로 3년 단위든 이제 암이 계속 오른다면 지금은 40대 후반이나 50대지만 보험을 계속 납입한다면 60, 70, 80까지 넘어간다면 상당한 보험료가 인상폭이 있어요. 그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문제고요. 또 특약의 만기가 대부분이 80세 만기예요. 지금 이제 100세를 도래한다고 계속 이제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80세에 끝난다. 이게 좀 문제죠. 또 가족력 때문에 피해사가 있어서 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암, 모든 걸 암에 포커스를 뒀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간병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러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준비보다는 암에 포커스에 두다 보니까 약간 후반전,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먼저 짚어주신 게 일단은 아무래도 갱신 위주의 보험이 많은 게 문제였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갱신 위주의 보험료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 보험료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다 갱신형 보험을 해지하고 비갱신으로 갈아타긴 좀 아깝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런 부담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갱신 부담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이제 갱신이 부담 없이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여러, 다른 부분으로 하면 되지만, 가장 지금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인상폭이 있는 거는 암입니다, 암. 암, 그 다음에 입원비, 수술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 부분은 갱신이 않은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 그래도 요즘 보시면 알지만, 암만 진단해서 특화보험으로 나온 보험 상품들이 많아요. 보험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점 중에 만기가 80세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기는 보통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가요? 지금 대부분이 80세보다는 이제 100세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또 80세라고 해서 초기 진단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종신보험에 탑재를 해서 80세, 사실 암이 걸리는 거는 60에서 80 사이에 대부분이 50% 정도가 암 진단을, 진단비가 나가고 있는 게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지, 암만 납입 면제인지, 전체 보험료가 납입 면제인지, 요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한 바라보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분들은 암에만 너무 집중한 게 문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없는 보험은 어떤 게 있었나요? 이분들이 이제 아까지만 간병특약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좀 취급됐고, 또한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관련된 올해 긴 수명에 대한 준비에 대한 그런 연금 준비도 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전부 다 짚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나요? 한번 리모델링 사례 한번 보실까요? 이분들은 제가 그 M사의 손해보험사에다가 3대 질환 납입 면제의 보험에다가 30년 납입을 해가지고요. 15만 원에 암 진단 5천만 원을 넣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 금액도 또 15만 원도 아까 보험료를 다 정리했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간병보험을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간병보험에 간병 입원 치매 입원비까지 포함된 보험을 6만 원에 설정해서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단독으로 이쪽으로 따로 빼가지고 2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남편분은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분은 어떻게 리모델링이 진행됐나요? 아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3대 질환 납입면제 특약 암진단 5천을 넣었어요. 근데 보험료가 50대 여성인데 13만 5천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다 비갱신입니다. 그리고 H사 손해보험 간병보험은 15년 납입으로 6만 원 정도 나왔고요. 또 단독 실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실손 보험료가 좀 보험료가 비싸서 2만 9천 원.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대비 거진 뭐 60%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거기 절감된 금액을 가지고 또 노후연금 추가적으로 가입한 이런 사례입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많이 줄었고요.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꿨고 보장도 보다 골고루 된 사례였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사례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023-156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